일본의 중년, 혐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그들마저 무너뜨려버린 한국 드라마의 위력입니다. 한국은 싫어도 한국 드라마 안 보고는 못 빼기는 모순적 형태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이런 일본의 혐한 중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산케이신문을 열혈 구독하고 야후재팬에 열심히 혐한 댓글 달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온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꼭 챙겨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참 상상만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은 K-드라마가 가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로는 넷플릭스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 기업 중에는 디즈니가 있는데요. 이젠 그 디즈니도 혐한 일본 중년조차 울려버리는 한국 콘텐츠에 본격적인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디즈니가 한국 콘텐츠 공급을 위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운영 중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에 뉴 그룹의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 뉴가 5년 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영화 투자 배급사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드라마 제작에 뛰어드는 추세인 데 뉴의 움직임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은데요. 이제 곧 TVN을 통해 스튜디오 앤 뉴가 제작한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라는 작품이 곧 방영될 예정이고, 이보다 앞서 뉴가 대박을 터뜨린 드라마도 있었죠. 2016년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런 노하우와 흥행 드라마 제작의 잠재력을 디즈니 역시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계약이 추진되는 동안 스튜디오 앤 뉴는 디즈니에 매년마다 최소 한 개의 시리즈를 공급해야 한다는데요. 이제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도 한국 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디즈니 플러스는 한국 서비스의 실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물론 디즈니까지 한국 콘텐츠에 욕심을 내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버라이어티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많은 아시아 시청자 들에게는 한국 드라마가 최우선 시청 콘텐츠라면서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콘텐츠의 시청률은 평균 34%를 차지하여 미국의 콘텐츠나 현지 제작 콘텐츠보다도 앞서 있다는 것인데요. 모두가 넷플릭스의 왕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디즈니 역시 그 추격을 하고 있지만 넷플릭스가 시작한 한국 콘텐츠 전쟁에 이제는 HBO Max나 애플 TV 플러스 등도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전 세계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의 콘텐츠 카테고리는 확실한 킬링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사랑받게 될 상황인 것인데요. 아사히 아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기사로 한류 드라마는 일본의 혐한 중년 남성층에게마저 큰 인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 방지 대책으로 스테이홈의 생활 양식이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에서 큰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 총 4관왕을 한 영화 기생충이 일본에서도 높이 평가되는 가운데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달된 TV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도 일본의 사회 현상이 될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는 일본의 40대 남성들도 집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드라마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등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없었지만 아내와 같이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K-드라마에 빠져버린 중년 남성들이라면서 상상도 못할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드라마 제작 규모로 과장이 아니라 생전에 이 작품을 만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중년 남성의 반응을 전하는 기사는 사랑의 불시착 이외에도 이태원 클라스, 베가본드에 이어 지금은 빈센조를 보고 있고 한국 드라마가 밤을 즐기는 재미로 집에 정착했다는 반응도 아울러 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과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 방영된 겨울연가로 중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한류가 붐을 일으켰고 소녀시대, 카라, 빅뱅, 2PM 등의 제2차 한류붐 등은 젊은 층에게 인기였는데 이번 한류붐의 경우는 특정 세대나 성별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한 폭넓은 시청자층을 전부 끌어들였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인데요. 반면 한일 간의 역사적, 법적인 배경으로 인해 한류붐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적지 않고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는 평가도 사실이라는 기사는 허나 양국 간의 긴장 분위기가 감도는 와중에도 엔터테인먼트 세계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세 차례의 한류 붐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혐한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남성 중장년층마저도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지지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일명 쿨 재팬으로 일본 콘텐츠의 전 세계 확장을 외쳤지만 쿨하지 못해 미안한 상황에 처한 일본이 그토록 염원하는 문화 강국, 그것을 대한민국이 차지하여 그 세계적인 영향력에 일본 매체들도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매체 리얼 사운드는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대히트가 나온 것에 주목하면서 그 예시로 TVN 드라마 빈센조를 들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 드라마 빈센조의 혁신성과 대흥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작비 200억 원을 들인 TVN의 기대작이었기에 한국 내에서의 인기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 중인 많은 한국 드라마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기사는 동시 번역으로 전달되는 국가들은 영어권과 몇 개국의 언어로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청률 랭킹 4위에 올라 있으며 2021년 넷플릭스 전체 시리즈 랭킹에서도 13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19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비약적인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빈센조뿐 아니라 배우 송중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승리호 역시 첫 방영부터 실시간 세계 랭킹 1위, 연간 순위 19위에 올랐다고 놀라워하는 기사는 랭킹 상위국 중에는 중동국가 전체와 나이지리아,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같은 중남미의 국가들이 있고 이번 주말 전체 에피소드 방영이 시작되자 미국에서도 빠르게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것은 넷플릭스가 이제서야 한류붐을 따라잡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클럽하우스 플랫폼에서 11,500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K-드라마틱스 클럽을 운영 중인 세 사람의 견해를 전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그중 가나 출신의 도리스는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서는 일상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공중파로 방영되어 어릴 때부터 시청해왔으며 그 무렵부터 이미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전문적인 포럼도 있었고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클럽하우스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뿐이라는데요. 즉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조차 이미 예전부터 한국 드라마는 대세였고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IT 출신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운영자 가엘레는 넷플릭스가 해외 작품을 접해보지 않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문을 열었다면서 알고리즘이 제작 국가나 언어의 구분이 아니라 장르와 테마에 따른 추천을 받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추천하여 팬들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끝으로 한국계 미국인 운영자 실비아는 자막이 있는 상태로 서비스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의 훌륭한 작품을 일부러 영어로 리메이크하는 문화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의 테마 그리고 배경문화 등은 물론 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국적 문화를 미국화하여 소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서 빈센조의 순위 상승은 이 드라마의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여 그들도 이제는 외국어 작품을 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그들의 말을 전하는 기사는 단연간 한국 드라마를 봐온 이들의 분석이 맞다면 앞으로 한국 드라마는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골든글로브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을 때 자막이라고 하는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더 많은 훌륭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말한 부분과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에서도 그가 인용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는 것은 흥행을 위해 영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장르를 추구한 것과 확실한 연기력을 가진 로컬 배우들을 다수 기용하여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한국 드라마 빈센조에도 적용되는 말이라면서 빈센조를 거쳐 점점 약진해 나가는 한국 드라마계에서
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다는 기사입니다. 전해드린 내용에 대한 반응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남기실 가능성이 높은 댓글 중에는 빈센조에서 PPL로 중국 업체의 비빔밥 도시락을 노출했던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잘 나가는 시점에 왜 하필 중국이 묻어나냐는 안타까움으로 인한 당연한 항의와 불만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바이스톰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고 말이죠. 더 씁쓸한 것은 PPL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람도 아닌 주연 배우 송중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 실망하신 분들의 에게 대신 사과하는 것을 보면 더 아쉬운 부분인 것인데요. 제작사가 제작비 충당을 위해 PPL을 수주받는 것은 미디어 업계에서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당연한 수익 창출 구조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논란이 있는 PPL의 경우는 재발 방지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제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유념하여 좀 더 민감하게 제작해주길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넷플릭스를 비롯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쟁탈전과 인기에 맞물려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이 날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